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보건행정학과는 어떤 학과일까? 우리 보건행정학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질병 양상의 변화, 기대 수명의 향상과 의료비 증가 등 보건 의료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야. 입학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하게 돼. 의료정보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국가의 복지정책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는 학과를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라고 할 수 있어. 되게 막 도움이 되는 학과네. 그치.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학과가 이제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을 딱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라서 이제 이론에만 치우치지가 않고 이론과 실무 이제 두 가지 모두 겸비한 교육을 받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진짜 큰 완전 큰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우리 학과. 그치. 방학에도 운영하는 따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을까? 그런 게 있어. 당연하지. 4학년 여름방학에는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기관에서 3주에서 4주간의 실습을 받도록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를 취득해서 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의무기록실에서 실습을 받고 원무과나 총무과 등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병원 행정실습을 받도록 해서 취업과 연계한 밀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너무 체계적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학과에서만 약간 학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학에도 할 수 있는 그런 1년 내려본 거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최고인 거지. 그러면 이런 보건행정학과에서는 어떠한 교수님들이 계실까? 우리 보건행정학과에는 명성민 교수님, 천일환 교수님, 양종현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이 계셔 학년마다 지도 교수님을 달리 만나도록 해서 4학년이 되면 무려 4분의 교수님을 다 지도 교수님으로 뵐 수 있어. 이 정도면 어벤져스 아니야? 진짜. 4명을 전부? 와, 한 명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와, 진짜. 저희 나도 이런 학과는 처음 봤어. 와, 그러면 이런 건 진짜 대단하신 이 네 분의 교수님을 데리고 과연 어떤 면허와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 내가 말해줄게.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 밑에서 1년씩 배우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이면 다양한 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국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으로는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병원 행정사, 의료보험사, 보험심사평가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사, 사회조사분석사, 보건정보사 등 한 사람당 적어도 6개에서 7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어. 자격증도 해마다 차근히 공부하기 좋도록 매년 취득할 수 있는 종류를 달리해서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지. 그러면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는 따로 요구하는 인재사항이 있을까? 그럼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는 통합형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국제 의료시장에 맞게 진취적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화 감각을 지녔으며 인간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자실현하는 따뜻한 보건의료봉사를 양성하고자 해. 왔다. 그 뭐였지? 맞아. 기사 봤어 혹시? 어떤 기사? 우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재학생이 어떤 지하철에서 이제 임산부 분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응급처치를 직접 해주셨대. 그래서 그 기사가 실렸었거든? 맞아. 나도 봤어. 나도 그거 봤어. 역시 이런 인재를 키우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최고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인 뭐 교육과정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한데 그럼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이 어디로 이렇게 진로를 나가고 있어? 아까 들었던 것처럼 되게 많은 자격증을 통해서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이제 기획, 경영, 관리 등을 맡거나 보건 의료 관련 연구기관에 일하거나 보건 의료 정보 업체, 일반 업체 행정 분야, 금융 및 생명보험사에서 헬스케어 팀이나 의료 컨설팅 등을 할 수 있어. 되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나가고 있네. 진짜 다양한 분야로 가고 있다. 딱 항정된 줄 알았어. 보건 행정 딱 그것만 업무만 하는 건 줄 알았어. 3교대가 꺼려지는 학생분들,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능력을 펼쳐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 맞아.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 함께 만나요.